자,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우리가 촬영한 날짜가 5월 초니까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나는 날씨가 왔어요. 참 극단적이야. 이제 더워 날이 갑자기. 요즘에는 진짜 그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낮에 27도, 28도 하면서 벌레들도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기도 있네요. 아니, 왜 날 잡아? 고속도로에도 벌레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는 고속도로에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야간에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벌레에 대한 문의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저만의 노하우, 저희가 늘 해왔던 그냥 저희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벌레를 피할 수도 없고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얼만큼 막을 수 있고 내 도장면에 벌레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파고들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손으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딱 5월이고 이제부터 야간에 벌레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래요. Let's go, let's go, let's go! 오늘 영상은 디테일러 분들보다는 초보자에 맞춰진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그래도 벌레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하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은 뒤로 가기 하시고 다음에는 더 환자에 맞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래도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자 앉아볼게요. 제가 다시 일어날게요. 자, 다시 앉아볼게요. 이 킥을 오늘 찍어버렸어. 오늘 왜 그랬어. 자, 2022년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특히 국산차들도 그렇고 외제차들도 그렇고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세련됐어요. 다양해졌지. 이 차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이 얼굴들이 뭐 크롬도 이렇게 생기고 플라스틱도 있고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특히 G80 이런 거 보면은 구석구석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닦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코팅하는 것도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일이지 일이야. 크롬은 크롬 코팅제 혹은 왁스 코팅제를 또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발라주자니 이 얼굴이 좀 막 뭐랄까 하나하나 바르고 있으면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사실 이 앞쪽이나 본넷 하는 거나 아마 작업 시간 따지면 본넷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습식 코팅제를 그냥 발라버립니다. 쉽고 빠르게. 이게 가장 뭐랄까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이 손으로 하나하나 한다 해도 꼭 이 안 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습식 코팅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플라스틱 부분도 플라스틱 코팅제를 전용으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문질러 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다 얘. 손가락이 진아. 그리고 크롬을 좀 더 내가 빛나게 하고 싶다면 왁스 코팅제 말고 진짜 크롬이나 혹은 이제 휠 전용 코팅제들 있죠? 그런 코팅제를 발라줘야 되는데 언제 그 장비를 다 들고 다니고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앞에만 튀는 게 아니라 유리에도 같이 튄단 말이죠. 유리 같은 경우에도 유리 전용 왁스 코팅제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되게 벌레 하나 막으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과정이 많아? 복잡해? 어려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벌레 터지는데 보면 어디요? 사이드 미러, 유리, 본넷, 앞에 이제 얼굴. 심각하지, 심각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코팅할 수 있는 습식 코팅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가장 최근에 진짜 국내 품절뿐만 아니라 원료까지 전부 다 바닥나 버려가지고 진짜 품절 대란에 대박을 일으켰던 더클래스의 워터 에이징인데 오늘 제품 리뷰가 아니니까 이 영상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희석을 좀 하고 사용해 봅시다. 브루펜 같기도 하고. 자. 오케이. 자. 일단 습식 코팅제의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 버전, 애초에 희석이 돼서 나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준 다음에 해관해주는 방법이 있고 다이렉트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좀 초보자분들이 아무 장비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사실 세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려면 압축 분무기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다음에 물과 약품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 좀 이게 가장 편하기는 해. 그렇지. 가장 가성비가 좀 훌륭합니다. 펌핑을 한 다음에 도장면에 이게 분사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폼렌스, 개인용 폼렌스입니다. 개인 장비예요, 이거는.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희석을 하고 거품으로 분사를 해서 보다 작업성과 보다 더 넓은 면들을 코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폼렌스의 좀 장점이죠. 근데 그만큼 약품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값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만큼 좀 그래도 돈에 값치면 한다. 현진하면 좋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또 분사를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앞쪽 그릴들도 뭐가 없는데 여기서 거의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다이렉트 버전
다이렉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틈들이 많은 데에 들어가면 헛방 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손이 좀 아픈. 그래도 뭐 일단은 묻는 건 다 묻는 거고.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된다는 게 조금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스틱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 분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방치를 하면은 얼룩이나 잔사들을 이렇게 남기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누구나 사용해도 잘못이나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좀 낮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죠. 그렇죠. 접근이 가장 좋죠. 딱 저렴하기도 하고 가장 간접 체험해보기도 가장 좋고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에 들었다 하면 원액을 분사를 하면 돼요. 압축 분무기처럼. 지석을 해가지고. 네. 눌러주세요. 됐나요? 네. 한 바퀴 쭉 한 바퀴 돌면 풀어주세요. 네. 기다려. 압축 분무기의 장점은 이렇게 편하게. 손이 편하게 아프지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거의 곧바로 헹궈주시면 된다는 장점들. 한 바퀴 돌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저 한 번 일로 와주세요. 아 예. 뭐 제가 이렇게 분장해서 이렇게 묻히는 것보다 한 곳만 쭉 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고루고루 잘 퍼집니다. 일단 쉬워. 양도 다르고. 가세요. 아 예. 필요 없어. 가. 아 예. 네, 이제 가. 자 이제 포맨스 같은 경우를 보여드려야겠다. 일단은 벌레 튀는 데 위주로. 네네. 어딘지 아니까 내가 딱 느낌 아니까. 어차피 포맨스로도 쏴야 되니까. 그만하면. 예, 그만하면 이제 와. 와. 왜 이렇게 명령 줘요? 예? 명령 줘요 왜? 이리 와 하는 게 뭐가 명령이야? 그거 아닌가? 여기 집합해. 너 당장 이리 와. 뭐 이게 아니잖아. 이리 와. 얘. 이리 아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아. 왔어. 예. 포맨스를 이용한 방법은 이제 세차장에 있는 고압건을 이용해서 쏘는 거고 거품이 분사가 될 거예요. 보세요. 꺼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도장면 상태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아이고 플라스틱 부분들도 크롬 부분들도 거의 안 묻는 곳이 없이 거의 다 묻습니다. 이렇게 습식 코팅제를 이용하면은 이런 구석구석 진 부분들을 확실하게 코팅을 해주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죠.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쭉 한번 두르고서 물로 헹구면서 퍼포먼스까지 보여드릴게요. 한 방에. 우선은 오늘은 벌레를 막기 위해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습식 코팅제는 사실 그 어느 부분에도 코팅이 돼요. 크롬에도 플라스틱에도 유리에도 고무에도 외부 모든 곳에다 에브리띵 필에도 가능하고 에브리바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Always 진짜 하나도 안 맞아. 가 어딜 가. 지금 보시면은 이 원래 이 차가 세차 끝나자마자 도장면 상태는 이랬습니다. 뭔가 물을 튕겨내지 못하고 도장면에 물을 갖고만 있었죠. 신수상태였죠. 저항할 게 없으니까 막아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스틱 코팅제를 입히고 나서 물이 튕겨내는 장면을 보시면 코팅이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아야 될 벌레를 막아야 할 공간에도 같이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앞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쪽을 보면 이제 헤드라이트도 아마 됐을 거고 옆에 그릴 하나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땡그란 물방울들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코팅이 잘 됐잖아요.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씻겨놨기 때문에 진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피코팅제는
군데군데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차량 상태 보세요. 아까 너 세 차 너가 있지 여기. 이런 게 일반인은 안 보여도 내 눈에 다 보여. 내가 아까 저 500m 앞에서도 이건 보이더라. 500m 앞에서? 500m.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주지. 거리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누가 봐도 미트질이 안 된 장면 보여. 여기다 물 100만에 싸봐야 코팅 제대로 안 되고, 코팅제 아무리 많이 싸봐야 코팅이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진짜 코팅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물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이 워시 미트 패드를 이용해서 닦아내도 이 구석구석이 잘 세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안쪽까지는 닦기가 힘드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뭐 좀 디테일링을 즐기시는 분들은 브러쉬로 잘 닦으신 다음에 스피킹제를 쏴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깔끔한 세정이 잘 되어야 코팅도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가냐 하면 한 달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벌레가 많으면 일단 날이 뜨거운 날이잖아요. 뜨거운 날인데 도장면을 안 식히고 세차를 한 다음에 도장면이 뜨거울 때 코팅제를 부어버리면 얼룩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비트 차량 오실 때는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본넷을 열고 식혀주신 다음에 스틱 코팅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어떠한 얼룩도 안 생기고 열을 식혀주는 게 포인트다. 이게 습식 코팅제를 하고 나서 드라이를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왁스를 발라도 되나요? 맞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카티바 광부스터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어쩌다 보니까는 지금 한 네 번째 정도죠. 네. 울품들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감사합니다. 예상을 하고서 항상 발주를 넣어도 그 예상치를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 이미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습식 코팅제를 쓰시더라고요. 쓰고 나는 광을 더 올리고 싶어 해서 어떠한 QD나 광 부스터 이런 제품들을 이 상태로 드라잉하고 바로 발라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코팅이 되어 있지만 이제 드라잉을 해주고 코팅제들이 도장면에 잘 안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크림도 바르고 바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30분 있다가 좀 있다가 네. 얼굴에 스며들었을 때. 근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준이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24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그 전에 바르면 광부스터나 QG들은 약간 세정 효과도 같이 있어요. 약간 오염이 있어도 뿌리고 없어지잖아요. 왁스까지 동시에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두 개 왁스가 섞여서 얼룩을 막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소중한 경험이 남들의 덜 고생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작업을 했을 때도 안 보였는데 다음날 보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심하게 남아있지. 여름에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휠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하단도 그렇고 사이드 미러 유리 그다음 앞쪽 얼굴까지 특히 마세라티 3주차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그거 없으면은 뭐 거기에 그냥... 벌레 붙으면 미쳐. 아우씨 짜증나. 어디가 벌레 막는 데는 솔직히 이보다 더 쉽고 가성비 넘치는 아이템 제 생각에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노동력이 일단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러한 습식 코팅제를 써보신 분들 계셨을 텐데 요즘 나온 습식 코팅제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도가 지금 뭐라 해야 되지? 고치악스 바른 느낌의 광도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도 벌레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이만큼 편리하고 뭐랄까? 확실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간편한 뭐 이런 가성비도 좋고 아 진짜 지속력도 요즘에는 충분히 받쳐주고요. 웬만한 무락스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우리가 저 알칼리성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그것까지 버텨내는 친구라 여러분들이 사용해봤을 때 올 여름에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저 제품이나 혹은 뭐 저희의 방식대로 따라 하셨다면은 그래도 올 여름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작년과는 보다 현저히 줄어들다는 거야. 현저히 이 말했던 게 보이질 않아. 이건 나도 멀리서 못 봐. 그치 그 정도? 여름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벌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또 영상을 찍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 영상 먼저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코팅을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습식 코팅제는 저희가 애용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말씀드렸지만은 무락스든 뭐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앞면에다 잘 발라주셔도 벌레 잘 떨어집니다.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꼭 적을 필요가 없다. 일단 네. 중요한 건 코팅이 중요한 네. 거다. 한마디로 벌레도 제거보다 예방이 먼저다. 아 그렇죠. 자동차는 항상 화장을 해줘야 관리가 매우 쉬워진다. 우리 감독님 아주 핵심을 잘 알고 있긴데.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꿀팁과 더 좋은 알고 그래. 하여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고 땀도 많이 나고. 알았어요, 괜찮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추워?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야, 너 병원 가자. 예약하자 진짜. 빨리 119 부르라고. 119일까 그 정도야?